걸러지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자, 이 허옇게 이게 뜨는 것들. 얘네들 다 벌레예요. 오늘의 주제는 평소와 다르게 깜짝 놀랄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임산부 혹은 심약자는 본 프로그램을 보실 때 마스크로 눈을 가리시면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밤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어떻게 보관하세요? 생밥으로 까서 드시나요? 삶아서 드시나요? 그럼 보관은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밤에 밤이 생겼어요. 근데 이 밤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밤 저장법을 배웠는데, 이거를 소금물에다가 3시간을 담가놓으래요. 그러면 걸러지가 나온대요. 자, 보여드릴까요? 지금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눈에다가 걸러지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자, 이 허옇게 이게 뜨는 것들. 얘네들 다 벌레예요. 이게 다 벌레예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다 나왔어. 그래서 지금 이제 벌러지들이 막 나와서, 내가 나온 벌레 하나 보여줄게. 아직 마스크 내리시면 안 됩니다. 보여요? 벌레가 이렇게 나오다가 죽었어요. 이게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에다가 3시간을 담가 놓으면은 이렇게 벌러지들이 다, 밤벌레들이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주로 생밤을 사와서 그냥 찌거나 구워서 먹잖아요. 지금 보셨죠? 밤에는 정말 엄청 많은 벌거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단백질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건강에 좋을지 몰라도, 벌레를 평소에 즐겨 드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야매주부처럼 소금에 30분간만 담궈 놓으시면 지들이 알아서 나옵니다. 저 벌거지들도 짠 걸 싫어하나 봐요. 저장법은 아무래도 저염식이 좋겠죠? 밤을 쪘어요. 이게 밤이 한 25분 정도 찌니까 이렇게 확 쪄지네요. 그래서 익었어요. 제가 잘라봤어요. 잘라봤더니 이렇게 딱하니 익었어요. 그래서 25분 정도 찌면 되는데, 이 밤을 가지고 25분 이렇게 쪄서, 그럼 이걸 어떻게 다 먹겠어요? 다 못 먹잖아요. 요거를 봉지 해서 봉투에다 담아서 냉동실에다 넣는 겁니다. 그럼 냉동실에 보관했던 밤은 이제 어떻게 먹을까요? 꽝꽝 얼어붙은 밤을 다시 한번 쪄줍니다. 두 번씩이나 짜면 맛없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처음 그대로의 맛이고요. 밤을 깔 때도 너무너무 쉽게 까집니다. 여기서 밤을 쉽게 깔 수 있는 방법, 그 꿀팁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기다 넣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 30분만 있다가 꺼내면은 생밤을 까는데 너무나 잘 까진대. 자, 오늘은 어두컴컴한 밤에 보면 엄청 공포스러운 밤 이야기. 아유, 나는 진짜 어두운 밤은 싫어. 밤벌레 더 싫어. 아유, 징그러. 제가 그리우면 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나와라, 오래 나와라, 나와라 이놈아.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나옵니다. 톡! 구독, 톡! 시니어 청법 플래너 야매주부 구독을 눌러주세요.